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만큼이나 어제 깜짝 소식이 스웨덴에서 들려왔습니다.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991년 이후 27년 만에 여자 탁구 단일팀이 결성됐습니다. 토너먼트가 진행되던 중에 갑작스럽게 코리아라는 팀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에 일본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탁구라는 스포츠는 테이블 한가운데 네트가 마치 철책처럼 가로막혀 있고 서로 맞서서 숨쉴 틈 없이 정신없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경쟁해야죠. 탁구 테이블이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보인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탁구 단일팀처럼 한반도에서도 서로 맞서면서 상대방 속으로 공을 거세게 쳐내는 것이 아닌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손잡는 분위기가 조성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코리아 팀의 오늘 저녁 일본과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어린이의 삶과 인권입니다. 내일은 아이들이 생일과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굉장히 설레하는 날, 어린이날입니다. 요즘 모든 세대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덩치만한 책가방을 메고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니거나 범죄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잠시 뒤 1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국제구호개발 NGO인 Save the Children 김은정 권리옹호 팀장 연결해서 어린이 보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날씨가 맑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국외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은 대기질이 악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3도,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자 탁구 남북 단일팀 하면은 지난 1991년 지바 세계 탁구선수권대회가 생생하게 기억나죠. 이 역사적인 단일팀 이야기는 코리아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하지원이 현정화, 배두나가 리분희 선수를 연기했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2018년입니다. 영화 코리아의 OST 이정화가 부른 스타라이트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이 노래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윤석중 작사, 윤구경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1948년 5월부터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요. 별일 없는데도 괜히 어린이날이 되면 설레고 들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위해서 마치 축제를 열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어린이날이면은 집 근처 대학교에서 해마다 어린이날 행사가 열려가지고 놀러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어린이날 노래만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자, 내일은 제96회 어린이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날에 우리가 밝은 면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의 삶과 인권 그리고 보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ave the Children의 김은정 권리옹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정입니다. 먼저 Save the Children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냥 딱 이름만 들으면은 뭐 느낌이 오지만 자세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이브 친드런은 1919년에 인류 최초로 아동 권리를 주창하면서 영국에서 창립된 국제 구호 개발 NGO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한 생애 동안에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오직 아동의 권리, 생명을 지켜온 단체입니다. 현재 120개 국가에서 그 아동의 생존, 부부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6회, 올해가 96회 어린이날이고 내년이면은 Save the Children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같이 왔군요. 우리나라 어린이날과.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인데 Save the Children에서 보고 있는 어린이날은 만약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힘쓰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1920년대에 이제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어린이나라 선포에서 어린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제 힘쓰기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성인에 비해서 어린이는 약자이죠.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본인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조차도 사회에서 무시당하게 될 수 있는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성인과 다르지 않은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선생님 수화기를 조금 가까이 대고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어린이날 그 Save the Children에서는 뭐 이런 날을 맞아가지고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해오고 있을 텐데 올해는 뭐 어떤 거를 주로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린이날을 뭐 특별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요. 그 어린이들의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자체로 이벤트를 하기는 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제 어린이 마라톤이라고 해서 그 저개발 국가 아이들이 또 생존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 5세 미만 영유아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그런 이슈들을 좀 알리는 거를 마라톤 형태로 좀 알리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지금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한국 어린이들의 삶의 질에 관해서 연구 발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아동의 삶에 관한 이슈를 좀 던지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렇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국제구호단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린이들을 다 상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좀 국한시켜서 보면은 어린이들이 글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어렸을 때와 지금 어린이들이 지금 당장 느끼고 있는 상황이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냥 행복한 세상일까요? 예, 제가 이미 이제 아동기를 지나온 사람이라서 예. 사실 제가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한지 어떤지를 대신하면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예.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한국에서 아이들은 어떤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동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또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아동의 행복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 Save the Children과 서울대 사회복지 연구소가 아동의 삶의 질, 행복감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또 행복감을 지표와 지수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 국내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에 이제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의 아이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하고 비교해 볼 때 행복감에서 점수로만 봐도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요. 뭐 평균을 100점이라고 할 때 루마니아나 노르웨이에서는 뭐 115점, 119점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한국은 76점 이런 점수로 좀 표현이 되고 있어서 한국 아이들은 뭐 객관적인 지표로 봐도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종종 그 뉴스를 통해서 국가별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네. 측정해서 비교하곤 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성인들의 행복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근데 어린이들도 비슷한 정도였나요? 어른들이 행복감이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행복감도 좀 낮게 나오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아이들의 행복감을 관련한 연구를 보면 예. 항상 꼴찌 이런 걸 좀 도맡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또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 아까 뭐 지금까지 객관적인 지표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어렸을 때 뭐 이런 공부 걱정도 덜 했고 자연에서 이렇게 뛰놀아서 얼마나 행복했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꽉 막힌 세상에서 학원 다니느라 힘들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지 아니면은 좀 불행하다고 느낄지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수치에서 좀 뒤쪽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속상하네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또 어른들은 과거에 뭐 많이 뛰어놀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사실 실제로 합니까 그런 얘기를 네. 어떻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예.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도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이 뭐 그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자연을 더 많이 접하고 뭐 일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복가적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행복감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동의 삶에 대한 연구 조사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거로 나와요. 그래서 대도시 아이들이 오히려 삶의 질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아이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 이것은 뭐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되게 여러 가지 층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단지 시간만 있다고도 될 것은 아닌 것이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공간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도시의 아이들과 시골의 아이들의 행복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학업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어하는 부모들이 도시로 또 학군이 뭐 소위 좋다고 하는 쪽으로 데려와서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그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도 행복도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행복도에 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많은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2014년 생활시간 조사 이런 것만 보더라도 초등학생은 뭐 평일 총 학습 시간이 6시간 49분, 반면에 평일 놀이 시간은 2시간 21분, 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이제 힘든 것이겠지만 그것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포함해서 14개국 아이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한국은 일반적인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시간 선택의 자유 예를 들면 나는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지점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아이들이 만족감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맞은 것들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지금 선택해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과 그것을 어떤 내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또 분명히 다른 만족감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똑같네요. 어른하고 어른들도 밤새 야근하고 개인 시간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어린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자, 근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전반적인 어린이들의 행복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에 또 안타까운 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뭐 부부 싸움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들려오고 끔찍한 사건들 그리고 뭐 교통사고 관련 그리고 아동 학대, 성폭력 이런 정말 중범죄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아동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대하는 범죄는 사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제가 모든 폭력에 대해서는 그 면면을 잘 모르지만 아동 학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힘의 불균형적인 관계가 가져오는 현상 아닌가 싶거든요.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폭력은 집에서 권력을 가진 어른이 또 아이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아이에게 휘두르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 가정 내에서 부양자이든 아니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개별성을 지니나 각각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한다면 사실 아동 학대 같은 것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좀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소유물이라는 생각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바뀌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 뭐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명시한 국제 협약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뭐 체벌을 비롯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할 권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모든 아동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라든가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에 참여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권리만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걸 충분하게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은 보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민이라는 생각이 더 크고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 같은 것이 아이들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말, 이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 정부 어떤 문건에서 인용된 한 조사를 보니까요. 조사 응답자의 한 85% 정도가 6차원의 처벌을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데 가정, 학교에서는 여전히 처벌 행위라든가 처벌을 시작되는 그렇지만 학대가 일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어른들이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알아도 지켜주지 않는 것 아닌가 합니다. 네. 그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세대별로 복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은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복지? 글쎄 제 기억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수준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가 되게 또 영역도 광범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학대 문제만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복지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도와 예산의 측면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도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거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거나 어떤 제도적인 진전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학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법이 여전히 있어서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그런 시스템 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2015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의 명시가 새롭게 됐는데요. 예. 그리고 이것도 사실 처벌 금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여전히 징계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의 어떤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민법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뭐 징계를 할 때라도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보다는 굉장한 심각한 뭐 신체적인 처벌도 부모가 혼인 차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용인되는 것이고요.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79년에 법으로 체벌을 금지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정도의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어린이들 인권을 위해서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구호개발 Save the Children의 김은정 권리옹호 팀장이었고요. 전화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덕규의 좋은 나라 듣고요. 잠시 뒤에 뵙죠. 네, 하덕규의 좋은 나라 듣고 오셨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1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듣고 온 노래인데요. 어린이들에게 좀 좋은 나라가 더욱더 좀 어린이들에게 좋은 나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김광석 뮤지컬 티켓 홍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관람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고 김광석에 관한 뮤지컬 중에서 가장 김광석다운 뮤지컬로 평가를 받고 있는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관람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 바로 시작하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에 참 논란이 됐던 재활용 수거업체 문제. 그 수거업체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공동주택의 폐비닐 수거가 거부됐었는데 다행스럽게 인천에서는 이번에 재활용 수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현재 재활용 수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인천 관내에는 그 공동주택이 총 982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가 있었던 단지가 4월 11일 기준으로 352개 단지가 있었습니다만 4월 30일에는 42개 단지로 급감한 상황이고요. 이 나머지 단지에도 아파트가 그 업체 간 최종 재계약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되어서 5월 중순까지는 재활용 수거가 완전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도 일부 다른 자치단체처럼 군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했는데요. 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배출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과 같은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네. 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 문제를 다루면서 또 한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이 그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거든요. 앞으로 계획 인천시는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폐기물 분리배출 원칙과 방법에 따라서 오염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깨끗이 세척하는 등 배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예. 이러한 점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수거 문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수거 거부 아파트 단지와 수거업체 간의 최종 재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수거업체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고 입주자들에게 처리 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 잘 좀 마무리가 되고 해결이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괜찮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이 지금 위협받고 있어서 지자체별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인천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15,000대 그리고 전기 이륜차를 3,7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공공 및 민간 보급 합계 37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는데요. 올해는 643대를 보급하게 되고요. 특히 전기버스 10대를 대중교통 노선에 투입해서 시민이 대중교통의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큰 1톤 전기 화물 차량을 택배 차량으로 보급하고 택시 분야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등 보급 차종을 다원화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뭐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별로 구매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이런 충전시설 확충 계획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은 그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올해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공원에 급속 충전센터 10개소를 마련하고요. 주민센터나 역세권 주차장, 주요 관광지 등에 생활밀착형 급속 충전기 90기를 추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기 설치 지원, 세금과 통행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각종 혜택과 저렴한 연료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있는 이 전기자동차를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에 미세먼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는 사업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유치원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공사립 유치원 408곳에 2054개 학급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어려운 269개 학급을 제외한
1,785개 학교에 청정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유치원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서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인데요. 총 설치 비용인 16억 5천만 원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나눠 부담할 계획입니다. 발달기 영유아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의 공기질 개선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시교육청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긴급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 소식 중부일보 오정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정인입니다. 네, 지난 3월 26일 김포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해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 후 35일 만인 지난달 30일 김포 전 지역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는 지난 3월 26일 김포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직후 도내 모든 돼지 사육 농가 1242호를 대상으로 190만 6천도 분량의 5플러스 A형 이가 백신을 긴급 접종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구제역 전파 방지에 나섰는데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후 김포시 전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혈액, 환경 시료 등을 채취해 구제역 감염 여부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자유로운 반출과 출입이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 관련 시설 소독 등 특별 방역 대책은 이달 말까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죠.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 대상자가 5천 명인데 이게 다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예년과 달리 올해는 금융교육이라든지 재무 상담도 확대 추진되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 대상자 5천 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자가 발표되던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 접속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이 됐는데요. 이들 선정자 5천 명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 개설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청년지원정책인데요. 올 상반기 5천 명 모집에 3만 7천여 명이 몰리면서 7.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도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 도는 건강한 금융생활을 돕는 온라인 금융교육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재무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힘을 많이 쏟아왔는데 2007년부터는 교통정책에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고 우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교통 분야 우수 시군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최우수 시군은 어디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교통행정,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서비스, 교통정보행정 등 5개 시책 분야, 20개 항목, 26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결과 수원시와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등 택시 분야에서, 시흥시는 버스 운행의 적정성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좋은 시책을 펼쳤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군포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등 교통안전 분야, 과천시는 자동차 관리 등 교통 일반 분야의 시책 추진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의정부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진행하면서 교통약자를 배려한 사려 깊은 정책으로 호평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눈에 띄네요. 도내 택시의 청결 상태에 대한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이달 8일부터 4개월간 합동 검사반을 구성합니다.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소속 인원들이 참여해 세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번 추진단은 차량 내외부 청결, 정비불량 차량 운행 여부, 요금미터 기설치 및 작동 상태 등 택시 내외부 상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 자격증 개시 상태, 택시 운수 종사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개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청결 상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운행정지 20일 및 과징금 40만 원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민들이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부일보 오정인 기자였습니다. 2018년 5월 4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는 끝자리 9676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큰 외삼촌이 계시는데 외숙모님의 헌신 덕에 많이 완쾌하셨다고 많이 병치레를 하셨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건강 외삼촌분의 건강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끝곡 준비했습니다. 강산에가 부르는 넌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